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여 개의 각종 체험과 공연이 운영되는 박물관은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학부모로 북적였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동화구연,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에 아이들이 집중합니다. 경기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에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어린이날 100번째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색동이를 만드시고 어린이날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단 전시, 공연, 또 체험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행사들이 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의 정체성인 숲,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아동인권 존중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동화구연뿐 아니라 웃음빛 전시, 인형극, 로봇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웃음빛 전시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웃는 내 얼굴 그리기 공모전 수상작을 미디어로 풀어내 전시하고 AR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한 1,4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45명의 아주 깜찍한 천진난만한 얼굴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존에서 아이들은 카네이션 엽서, 재활용 팝업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기분이 좋고 조금 설레요. 오늘 맨날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동화구연 보고요. 카네이션 만들고요.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에 부모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이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은 동두천시와 타 시도와의 연계를 통해 문화 행사들이 더욱 풍성해질 예정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